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석유 고갈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70년 만에 최저 탐사량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준비한 소식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27만 배럴에 그치는 등 유전 개발이 둔화되더니 올해는 더 적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70년 만에 최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석유 탐사량이 70년 만에 최저라는 블룸버그 통신 지적은 오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 개발의 그 가파른 급감에는요, 국제 유가 폭락에 의한 신규 투자 저조 현상도 한몫을 한 셈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공기 공급 과잉량은요, 곧 그 공급 부족과도 직결된다, 이런 뜻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급변은 곧 고갈을 의미하는 시작점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네. 그 석유 수출 그 기구를 포함한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에도 생산량을 최대 수준으로 늘린 이유가 바로 그 이 시장 점유 방어인데, 이 도가 넘다 보니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지난해 말씀처럼 27만 배럴 발굴도 1947년 이후 최소 양이라는 게 관건인데요. 지난달 말 신규 탐사 석유량도 7억 3,600만 배럴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대체연료나 또 신생연료 개발이 저조한 상황인데, 21세기의 주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유전의 발굴은 물론이고요, 또 원유를 캐낼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이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구 환경은 이미 그 화석연료에 의해서 자정 능력을 잃었고, 또 이로 인해 예측을 불허하는 지구 이변까지 그 급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전 절반으로 급락된 이런 유가의 여파가 탐사 예산을 대폭 줄이는 계기도 됐지만요, 한편으로는 전통 방법으로는 석유 발굴이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스도 한시적인 그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안으로 아무래도 그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나 수소차가 빨리 등장해야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입석 불허 공경에 처한 정책이 또 버스 좌석 예약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그 광역버스와 다름없는 수도권 M버스로 국한이 됐지만요. 네. 스마트폰 앱 이용 좌석 예약제라는 게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선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다는 게 국토교통부 최종호 차관의 입장이고요. 또 신개념 교통물류 지향에 앞장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3일 전 그 고속버스나 철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서비스가 M버스 좌석 예약제 시범 운영되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입석 출퇴근이 금지되면서 이 야기된 대혼란과는 거리가 먼 좌석제 도입도 했고, 네, 이 추석 때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등 많은 정책을 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이 걱정이, 네, 되네요. 예,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네. 예, 사실입니다. 현재 39인승이 주류인 M버스의 입석 금지가 반대편 종점으로 가서 버스를 타는 이상한 일의 시발점도 됐으니까요. 네네. 뿐만 아니라 입석 운행 또한 방조가 아닌 허용의 의미가 더 큰 만큼요,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은 큰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해결책이 필요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오는 11월에 선정된 두세 개 노선을 정해서 탑승객들이 몰린 시간대에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는 버스 한두 대 정도를 추가 투입을 해서 결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효과와 그 부작용을 동시에 확인해보고 또 실보다 득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요, 곧바로 그 이 예약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에서는 물류 산업 최대 숙원 과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발표를 했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해요. 네, 단기적으로는 택배차의 원활한 확충,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업의 그 물류시장 진입의 그 자유로움, 즉 유연성을 예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12년 만에 해제되는 소형 화물차 규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요. 쿠팡의 로켓 배송 합법화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와의 합의에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향은
현재 그 1.5톤 이하급 소형 화물차의 그 수급 조절제를 하는 것을 그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후문도 돌고 있고요. 네. 기존의 그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을 하고요. 또 용달과 개별 일반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운수 업종 구분도 개인과 일반으로 단축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고장 표지판인 삼각대를 네.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7차 규제개혁 건의 과제에서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체 발광이 아닌 후미차의 그 전조등빛이 있어야만 반사시키는 현 그 고장 표지 규격과는 성능에 따른 위험성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아무 보완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설치 거리만을 완화하고 자율화시켜준다면요. 설치 목적은 물론이고 자칫 의미까지 상실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건데요. 네.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빛이 닿아야만이 네. 반사시키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초당 20m 이상으로 속도로 전진하는 뒷차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위치는 현재 200m가 적정 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도 발광이 아닌 반사용 제품을 현장 상황으로 완화한다면요. 2차 추돌 사고 방지 능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셈이 되니까 설치의 의무는 물론이고요. 효과까지도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2014년에 네. 그 453건이던 2차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585건으로 늘어난 만큼 네. 시인성을 높여주는 자체 발광이나 전멸 발광 기능 추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괴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